여기는 성당인데 성벽 같은 구조물이 있네요. 대신에 여기 성당에 왔는데요. 여기는 이름이 알칼겐? 좀 어렵던데? 정확한 이름은 자막으로? 성당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진짜 유럽 같아요, 뭐. 근데 진짜 잘 해놨다. 그쵸? 필리핀 같지는 않은 것 들어갈 수 있나, 혹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카메라 촬영되면 들어가 보죠. 가도 나무가 낯설어. 여기 진짜 성당 같다. 성당이야. 지금 이사하고 있어요. 아르가오 성당은 필리핀 세부 아르가오에 있으며 대천사 성 미카엘에게 바쳐졌다고 하네요. 성벽과 성문은 침략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성당이 완공될 무렵부터 지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에 맞춰 요새의 역할도 했던 것이죠. 아, yes. No, Fiji. 아, 이게 그거네. 좋아. 다 뒤에 너? 이도 너? 좋아. 이 성당의 모습을 위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이라고 해요. 지금 오후 미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되었습니다. 성당을 방문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심지어 필리핀 미사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밖으로 나왔더니 소리가 더 웅장해집니다. 잠시 외경과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아, 그래? 미사 살짝 찍었는데, 성당, 안에 봐. 안에 살짝 봤는데, 좋더라. 그쵸. 되게 잘 돼 있네. 오게 너무 잘한 것 같아. 유럽 여행하는 것 같아. 얘 졸려, 지금. 장우야, 자. 자다 말다. Here, here, 아, 장우랑 기념사진 하나 찍어요, 뭐.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뭘로 기념사진 찍어? 우리는 카톨릭도 아닌데. 여기 카톨릭으로 온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긴 한데. 필리핀의 이름난 장소, 명소가 맞구나. 여기 말고 오셔서 하자고. 그럴까? 되게 좋았어. 여기 바깥에 집들도 진짜 완전 옛날 양식 집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성당 둘러보기를 끝내고 바로 옆에 있는 바닷가에도 와봤습니다. 이날 태풍이 와서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파도도 높게 쳤었어요.
서핑 비슷한 걸 타고 있어요. 이렇게 바다 둘러보기가 끝나고 여기도 호수바비가 있어요. 라이스 그럼 그렇지. 락다운으로 닫았네요. 여긴 마지막 행선지인 오스메니아 픽으로 가는 길입니다. 와, 가는 중간인데 너무 예뻐 내려서 잠깐 촬영했어요. 여기 소도 길 바로 옆에 있네요. 안녕 소야. 가도 가도 안 나오길래 중간에 멈춰 현지인에게 물어보았는데요. 오스메니아 픽은 벌써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가보자. 가보긴 할 거야. 오스메니아 픽을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가는 곳마다 다 문이 닫아가지고 문을 닫아서 지금 해변 되게 좋은 해변도 못 보고 오스메니아 픽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 사는 현지인이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나는 근데 여기만 해도 충분히 저거 봐요 뭐. 날씨가 안 좋아 비디오엔 잘 안 담겼어요. 너무 괜찮다. 세부시티에서 늘 보던 풀과 나무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여긴 날씨가 정말 한국의 가을 날씨였습니다. 필리핀에 갈대가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오스메니아 픽은 닫았지만 근처 길가에서 잠깐 휴식을 취했습니다. 야, 완전한 가을 날씨다. 약간 한라산 느낌도 나네요. 오빠 너무 좋다. 경사가 다 나오긴 했어? 근데 필리핀 와서 맡았던 공기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와. 여기 한라산이라고 해도 믿겠어, 여보. 와, 진짜 저기 봐, 오빠. 오스메니아 픽 열었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여기가 오스메니아 픽인가? 여기. 저기? 저기, 산. 저기. 와, 근데 그거 아니어도 될 정도로 진짜 너무 좋게 나나. 저기 바다도 보여. 바다구나, 싹. 싹 바다. 저 반대편에 섬 보이고. 저게 도박인가? 아. 잘 모르겠어. 솔직히. 지도를 봐야 할 것 같아. 여기 하늘 봐. 천사가 내려올 것 같은 하늘이야. 내려왔다. 야, 너무 춥다. 근데 역시나 오스메니아 픽은 안 열었어. 아니 여행을 해서 너무 좋은데 우리도 이런 시간이 원래 없었잖아. 네. 근데 결국 연 곳은 없어. 올라오면서 보니까 사람들 다 긴팔에 파카 입고 있더라. 근데 아까 이해가... 애기 봤어? 애기 양털. 근데 추워 진짜. 저기 갈대가 있어.
여기는 다음에 나 혼자라도 한번 와야 되겠다. 등산하러. 등산화 다 했어? 보스맨의 픽 아니더라도 나 이것만 봐도 진짜 등산하면 한 것 같아요. 뭐. 와, 너무 좋다. 화산섬이라서 그런가 봐. 그래서 나 보스맨의 픽만 생각했는데 보스맨의 픽보다 그냥 이 주변 환경이랑 이런 게 다 너무 좋다. 오늘 가려고 했던 곳이 시말라 성당이랑 그 다음에 그 해변 파크라 그랬나? 비치 파크랑 그 다음 오스메니아 픽이랑 뭐 이렇게 다 가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한 곳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그 어떤 성당도 한번 하나 지금 갔다가 성공한 건 거기밖에 없네요. 난 여기도 좋아 그래. 다음에는 꼭 오스멜리에 프게 와서 찍을 수 있도록 낙단이 꼭 빨리 풀렸으면 좋겠어. 저좀 넘어가는 거 봐야지. 집에 가자. 락다운이 락다운이 끝나면 다시 와서 비디오를 찍도록 할게요. 지금 락다운 기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문을 닫아서 정말 정말 괜찮거든요. 지금 오늘 저희가 가려고 했던 곳이 근데 다 문을 닫아가지고 다시 락다운이 풀리고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마무리가 되게 어색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I love Cebu.